꿈에 그리던 예고에 입학했으니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내 딴에는 고생도 제법 했고 복잡한 인생사도 어지간히 겪었노라 여겼지만 정말 작은 우물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돈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레슨비가 없어서 남들이 4번 레슨을 받을 때 기껏 한 번 받는 시기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서글프고 서러웠습니다. 몰래 막노동도 하는 등 발버둥 쳤지만 큰 돈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는데 그 뜨거운 마음이 나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열등감이 심해졌습니다. 나만 빼고 모두 잘 사는 집 아이들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기껏해야 학교나 다닐 뿐이었는데 친구들은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 형편에 방학 때면 가족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공부를 비롯해 하고 싶은 일에서도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친구도 알고 보면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돈이 많다고 꼭 마음이 평온한 것은 아니며 아무 걱정 없이 보이는 이면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은 알지만 당시 친구들은 내게 무조건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운동화를 신고 트랙을 가볍게 달리는데 나 혼자만 모래 주머니를 차고 장애물을 넘겨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배운 사람이 잘하겠냐, 두 번 세 번 배운 사람이 잘하겠냐, 나는 얘들을 평생 이기지 못하겠구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학교 생활에 점점 회의가 들었습니다. 레슨을 받지 못한 현실도 컴플렉스였습니다. 예고만 가면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마음껏 부르면서 성악가가 되는 길을 척척 걸어갈 줄 알았는데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공부하고 레슨 받는 친구들과 심리적으로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권고 퇴학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는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검정고시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로 때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대학이냐? 다 때려치우고 돈이나 벌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학교에도 집에도 미련이 없었습니다. 가출 청소년으로 살아간다 한들 이보다 더 낫지 않겠냐는 오기마저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날 만큼 미래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었습니다. 30살쯤 호프집 하나 차려놓고 사회인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며 살겠다고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기회는 정말 우연하게 찾아왔습니다. 미스트롯을 보는데 정체 모를 무언가가 가슴에 확 불길을 당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해소되지 않은 갈증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성악을 전공하면서도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포크음악을 즐겨 부르는 날이 왜 더 많았는지 김광석, 김현식, 해바라기, 송창식, 최백호 등 좋아하던 노래를 부를 때 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대중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클래식이든 트롯이든 내 노래를 부르자 미스트롯을 보는 내내 이런 결심이 확고하게 섰습니다. 미스터트롯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관심을 받게 된 데 감사드리면서도 내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고 무엇이 가능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1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지금의 내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스바로티가 될 줄 몰랐던 나였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1년 전에 나에게 돌아가 호중아 넌 1년 후에 트바로티가 될 거야 그러니까 트롯을 부를 준비를 해 라고 말한다면 그때의 내가 순순히 응 그래 라고 할까요? 나라는 인간의 성격을 아는 이상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